가을철 목포관광 명소가 된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해경은 불법 낚시터라며 단속에 나섰고 낚시 어선 종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싯배 선착장입니다. 예년 같으면 갈치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때이지만 한산합니다. 해경 순찰에서는 낚싯배 사이를 오가며 영업행위를 하는지 감시하고 선주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. 올해 손님이 너무 없어버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내로상도 있고 해서 우리도 자꾸 노력을 하려고 배들도 계속 그 지금 한 달 반 하려고 막 1200, 1500 쪽을 빌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는 20여 년 전부터 이어온 목포 가을 관광의 대명사. 그러나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운영 중인 낚싯배 46척 가운데 적법한 어선은 8척에 불과합니다. 28척은 어선 허가도 없는 무적선이고 10척은 바지선으로 사실상 낚시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해경은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 낚시터라고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관광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. 업자들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낚시 영업을 대책 없이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이렇게 좋은 안전시설이 있는데도 와서 한번 나와보지 실사도 안 해주고 무작정하지 말하면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? 불법 낚시 어선으로 단속된 어선은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14척. 대부분 무허가 낚시터업으로 적발된 것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